안녕하세요. 뉴욕 기다리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들을 가져주시는 골프 비즈니스 쪽에서 제1탄으로서 골프화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영상을 구경하고 여러가지 정보를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준비한 영상은 뉴욕과 뉴저지 에어리어에서 골프만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업체를 찾아왔습니다. 현재 이 업체에서는 각각 브랜드별로 남자, 여자, 할인 품목, 그리고 주니어용 골프용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영상은 신발 코너로서 전체 주변이 어떠한 형식으로 보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모습을 처음에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다양한 신발들의 디자인과 사이즈가 구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진열되어 있는 상품의 현재 가짓수는 한 200여에서 400여 사이 정도 항상 준비가 되고 있는데, 오늘 영상에서 보여드리는 건 한 400여 가지의 디자인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온라인에서도 싸게 구입하고 요즘에는 많이들 직구도도 하고 계시는데, 현재 이 매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디자인들은 온라인보다는 좀 더 다양하고 컬러풀한 디자인들이 좀 더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이들 애용하고 있고 알려져 있는 브랜드는 다 구비가 되어 있는 듯 합니다. 우리가 골프화를 선택할 때에는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첫 번째로 바닥면, 얼마나 내 힘을 분산시키지 않고 지탱을 해주느냐, 그리고 또한 연습용으로 아니면 실내용으로 그리고 야외용에서 각각 다른 형태로 어떻게 쓰여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구르는 용도가 틀려지겠죠. 자, 지금 보시는 영상은 남자 골프화로서 정통적인 스파이크와 스파이클리스의 디자인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시청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F4로서 정통적으로 스파이크를 기본으로 해서 생산하고 있는 업체죠. 우리나라 업체에서도 지금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이기도 합니다. 다음에 지금 보시는 형식은 E4와 N4의 디자인입니다. 전체적으로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는 모습은 정면을 보여주는 모습과 바닥면을 보여주는 모습으로 해서 양쪽 신발을 이렇게 하나는 세워놓고 하나는 정상적으로 묶어놓은 상태에서 판매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스포츠화 중에서도 골프화나 테니스화, 축구화 이런 신발들은 바닥이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미국에서는 방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에 골프화를 사신 다음에 방수가 되지 않으면 바로 환불 처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가격대는 이 매장인 경우에 70불에서 200불 사이 정도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정통적으로 스파이크 디자인인 골프화입니다. 현재 보시는 E4의 이 디자인은 생곰으로 해서 항상 바닥면이 평평하게 스파이크리스를 좀 더 구체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업체죠. 이번 매장에서는 스파이크 신발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브랜드는 일반 운동화처럼 끈을 앞쪽에서부터 위에까지 운동화 형식으로 묶는 게 특색 있는 회사이죠. 지금 보시는 바닥면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자, 지금은 C4와 N4의 디자인을 보고 계십니다. N4는 정통적으로 발이 편한 신발로서 알려져 있고요. Ilan Ungoana, Running Wise, and I think I can get it for you. But you can go with A, Sanan, Chong Tong Jogger, Sports, Wooden Young Pun, Sanan, the Portagin, Mugger, and the Women of Chesa. Typically, E. Chinese, the Inan, Smuggler, Mesh, Japan,
다양성은 F사의 디자인입니다. 마찬가지로 최근에 트렌드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운동화가 메쉬 형식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는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여기에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끈을 반 정도에서 하프로부터 묶는 것과 홀 묶는 것의 형식으로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바닥면이 E사의 바닥면하고 좀 비슷한 것 같네요. 항상 이 F사는 가운데 바닥면에 고유의 로고를 집어넣고 있죠. 자, 요즘에 한참 인기를 끌고 있는 N사의 디자인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은 스파이크 제품이 맞고요. 마찬가지로 이 회사도 가운데에 정 가운데에 자기네 로고를 강하게 인프레션 시키고 있는 회사죠. 아주 단단함과 날렵하게 쉐프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E사의 제품들은 컬러가 다양하게 출시되는 데로 유명하죠. 그래서 파스텔론 컬러도 있고 클래식한 컬러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 지금 나와있는 N사인 경우에는 굉장히 밝은 색깔의 제품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성 골프화 쪽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저렴하게 연습을 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형식이고요. 지금 보시는 영상은 거의 운동화, 러닝화나 조깅화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디자인입니다. 마찬가지로 여성화도 N 제품은 굉장히 편한 제품으로 인식이 되어 있는 회사죠. 요즘에 최고의 인기를 끌고 있는 N사의 제품입니다. 바닥면이 상당히 소프트하게 제작이 되어 있는 게 특색입니다. 그리고 얼핏 봐서는 일반 운동화인지 골프화인지 잘 구별이 잘 안 가네요. 자, 여성용 F4의 디자인입니다. 자, 현재 할인 재고가 되고 있는 골프화 코너입니다. 여기는 그 손님들이 변심을 해가지고 반품을한 제품들, 그리고 사이즈가 오버사이즈가 돼서 잘 판매가 되고 있지 않은 사이즈들이 구비가 돼서 손님들한테 할인 제품으로 보여주고 있는 코너입니다. 자기 사이즈가 위쪽에 보통 8서부터 11, 12까지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그 코너에 가서 자기 사이즈에 맞는 신발이 저렴한 가격으로 나와 있는 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한국 사람들인 경우에는 12사이즈, 13사이즈는 거의 신는 일이 없죠. 잘 고르시면 이 할인 코너에서도 굉장히 득템할 경우가 있습니다. 한 80%까지도 때로는 싸게 사실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일반 매장에서도 똑같은 형식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여주고 있는 신발 외에는 다른 사이즈를 요청할 수도 없고, 또한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지 않은 창고에서 꺼내다 줄 수 있냐는 요청을 할 수가 없는 코너죠. 다시 여성 골프화 중에서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약간 컬러가 좀 다양하게 되어 있는 E사의 제품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여성 골프화인 경우도 끈을 정통적으로 풀로 낼 수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티네이저들이 좋아할 만한 뭐 실버나 아니면 골드 형식으로 되어 있는 펄이 들어가 있는 제품은 골프화도 있네요. 제가 자꾸 운동하라 그러려고 그래요. 자, 이 바닥면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상당히 체중에 대한 밸런스를 유지를 잘할 수 있게끔 아이디어와 연구를 해서 출시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제품들입니다. 이거는 운동화로 유명한 S사죠.
현재 대한민국에도 이 회사의 브랜드가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은 중저가 때 연품입니다. 자, A사의 제품입니다. 상당히 남성 골프화에 비해서는 컬러풀하면서 에나멜과 또한 그 코팅을 좀 더 강조하고 있는 제품들이 많네요. 이 골프화는 오른발이 스윙을 하면서 피니쉬를 하면서 뒤쪽에서 볼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다른 스포츠화에 비해서 골프화는 바닥면을 기능성으로나 아니면 패션 쪽으로나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있는 사람들이 티셔츠를 할 때 오른발을 세워놓고 이제 세워지게 되기 때문에 바닥면을 볼 일이 많죠. 그래서 다른 스포츠화에 비해서 골프화는 바닥면에 대한 부분이 기능성과 디자인성을 다 강조하고 만들어지는 경우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전체 매장의 분위기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나와 있는 매너라 하는 골프화 브랜드는 모두 여기에서 디스플레이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품은 각 회사마다 한 20개 이상씩의 브랜드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뭐 골프화는 여기 다 모여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신발 욕심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 영상을 준비하다 보니까 몇 개 신발은 참 사고 싶은 신발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정통적으로는 검은색 아니면 흰색이 많죠. 남성들인 경우에는 요즘에는 부분 컬러풀을 주는 경우로 해서 상당히 그 골프복하고 어울리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일반 운동화인지 골프화인지 잘 모를 만큼의 기능성에 있어서 골프의 기능성을 두고는 있지만 디자인적으로는 상당히 편안해진 디자인의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닥으로 굉장히 특이하죠? 저기 가운데에 진흙이 박히거나 잔디가 디볼트가 난 게 박히면 잘 빠질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굉장히 특이합니다. 근데 절대 미끄러지거나 할 일이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방수에 대해서는 비말하는 잔소리일 것 같고요. 상당히 독특하네요. 자, 오늘 영상도 지루하지 않게 봐주셨기를 바라면서 다음번 2탄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좀 더 재미있는 또 골프 백에 대한 모습으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준비한 영상을 한번 볼 수 있는 시간을 또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 시간에서 또 한번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